자, 그다음 좀 꼬리 한번 볼까요? 꼬리 했을 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컨트롤러 만나서 여기 척추 같이 뭐 하나씩 뭐 애니메이션 해도 상관은 없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중에 디포머를 활용하는 방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꼬리라든가 막 그런 거할 때에는 IK 핸들을 쓸때 특별한 IK 핸들이 있어요. 리깅에 가서 IK 핸들 보면은 IK 스플라인 핸들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뱀이라든가 그렇게 뭐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얘를 애니메이션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IK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 뭐냐면은 테스트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오토 심플리파이 커브라는 게 있어요. 얘가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얘를 하게 되면 좀안 좋더라고요. 또 이제 오토 패런트 커브 같은 경우도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따르게 해요. 자, 일단은 오토 패런트 커브 기본값을 한번 보죠. 넘버 오브 스페이스. 이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브가 생겨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브 하나 만들죠. 살짝 움직이죠. 자, 보시면은 얘를 T자로 하니까 이렇게 하고 조인트 그렇죠? 자, 보시면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돼요. 얘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조인트가 이 커브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커브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이 커브가 만약에 커브가 넘버 오브 스팬은 뭐냐면 이 커브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커브가 어때요? 되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왜냐하면 커브가 부드럽지 못해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점이 몇개안 돼요. 그래서 되게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단위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선들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포인트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부드러운 포인트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자, 옵션을 어떻게 쓰냐면은 자, 한 3에서 4 정도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커브로 넙스 모델링 할 때는 3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3 아니면 4로 놔두고. 그다음 아까 전에 보면은 오토 패런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생성된 그 커브가 조인트에 자동으로 패런트가 돼요. 그럼 나중에 그 리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패런트 끄고. 그다음 아까 전에 연결할 때 갑자기 얘가 살짝 모델이 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심플리파이 커브 때문에 그래요. 커브가 생성된 다음에 마야가 그 커브를 자동으로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커브 형태가 약간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꺼요. 그래서 선택하고 하게 되면은 딱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다음 뭐 얘가 역할을 할 때는 이 IK 핸들 같은 경우는 뭐 요것밖에 안 돼요. 뭐 트위스트, 그렇죠? 트위스트 아니면 옵셋, 뭐 이거 정도? 얘 갖고 움직이면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스터에다가 패런트만 시켜주시면 돼요. 얘 IK 얘 같은 경우는 IK 핸들은 그냥 패런트 마스터 시키고 그렇죠? 나이 커브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이 커브가 뼈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는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러 여기에 이제 패런트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커브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커브 움직여서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커브를 움직이게 하는 컨트롤러를 또 달아줘야지 애니메이션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디포머 이용하는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뭐 밴드 되고 꼬리가 막 깃발 같이 막 휘날리고 하는 거 애니메이션 할때 보면은 이 디포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밴드가 꼬리 이렇게 밴드 되는 거 하나 있고 나풀거리는 거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디포머를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래서 밴드 했을 때도 펄럭여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펄럭이는 디포머를 단 다음에 밴드를 시켜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밴드를 시킨 다음에 펄럭펄럭하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펄럭펄럭하면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포머를 이런 non-linear deformer 쓸 때는 그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 선택하고 sin 선택하게 되면은 sin에 관련된 디포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sin을 선택하고 여기 sin 옵션에서 처음에는 amplitude로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높여보면은 지금 디포머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돌려주고, 그렇죠? 얘를 또 이만큼 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다음 얘 디포머의 시작이 꼬리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꼬리뼈에 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뼈에 갖다 놓죠. 자 그리고 이제 디포머 보면 얘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로우 바운드, 하이 바운드는 여기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한 마이너스 2 정도 끝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얘는 뭐 필요 없으니까 0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앰플리튜드 하고 드랍 오프를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자, 차이가 뭐냐면 옵셋을 할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드랍 오프가 0일 경우에는 옵셋을 주면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드랍 오프를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고정되고 여기가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고정되고 여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해 놓고 자 옵셋. 그렇죠? 다음 뭐 웨이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이제 나중에 세팅할 때는 이 엠블로브를 이용해서 영향 주고 안 주고, 그렇죠? 0일 때에는 뭐 얘가 수치값을 변해도 애니메이션에 변화가 없죠. 근데 1일 때에는 옵셋값을 주면은 자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렇죠? 자 0일 때 다시 0을 놓고 마찬가지로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아까 전에 그 커브가 네 자 커브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밴드, 자, 밴드도 마찬가지로 살짝 휘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뼈의 시작점에 갖다 놓고 하고 0. 이게 하게 되면은 커브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밴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밴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인 값을 이용해서 옵셋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렇죠? 그럼 뭘 이렇게 디포머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렇게 순서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팅한 거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열어 보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세팅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세팅 02 for HIK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열어 보시면은 지금까지 세팅한 게 아마 다 여기 들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름도 제가 다 해 놨고요.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포머도 보면은 set driver driven key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전에 envelope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얘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 활성화시키고 사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고 두 개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마찬가지로 다리도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동영상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복이 많죠. 세트 드라이버 드래곤 키로 원하는 걸 전부 다 연결시켜서 작업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